무슨 일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일은 뭐가 무슨 일이야? 고모님, 고모님! 소리 지르지 마. 준혁 엄마 아직 출근도 안 했어. 김영신한테 무슨 일 있으면 나 가만히 안 있어요. 고모부님 딸이란 건 내 입으로 밝힐 거예요. 뭐? 김영신은 어디 있어요? 주제 모르고 나대지 말고 빠져. 정경숙 씨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김혁신 양 회장님 만나러 오는 길에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요? 김혁신 양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긴 들었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숙정 사장이 술수를 부린 것 같더라고.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께서 김영신 양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오 실장이란 신복에게 시켰는데 오 실장과 최숙정 사장이 짜고 김영신 양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최숙정 사장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거야 할 수 없지. 내가 그 얘기를 영신 양한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영신 양이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전화를 했대요. 회장님을 만나러 나가서 없어진 거예요. 정경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나 알았어. 어서 와요. 앉아. 김영신 양 집에 왔나? 아직 연락도 안 됩니다. 영신이가 회장님을 뵈러 온다고 전화를 했었나요? 못 온다는 연락도 없이 안 왔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뵌다고 했을까요? 그거야 내가 알 수 없지. 아무런 짐작이 가는 부분도 없으세요? 미안하지만 없네. 아직 아무 소식 없어? 경찰에서도 연락 없고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어. 장사고 뭐고 밥집 가서 같이 기다려야겠어. 갑시다. 윤구 씨 진정 좀 해요. 어떻게 진정을 해요? 아직도 영신이가 안 돌아왔는데. 영신이, 아 불쌍한 우리 영신이. 어머니 안 되겠어요. 윤구 씨 들어가야겠어요. 그래 나도 들어갈란다. 오늘 같은 날 장사가 되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저씨가 강 회장님 만나러 갔어. 아, 난 몰라. 영신이 잘못되면 어떡해. 나한테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1분 1초가 위급한 순간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생각해내서 차분히 생각을 모아보자. 핸드폰 전원이 꺼지기 직전의 위치는 한식당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이에요. 다시 어디가? 최숙정 그 여자를 좀 만나야겠어 내가. 그 여자는 왜? 한식당에서 그 여자랑 얘기하고 나갔다며. 메뉴 얘기했다고 하잖아. 그 여자 말 못 믿어. 아무래도 그 여자를 만나서 말을 시켜봐야 할 것 같단 말이야. 아무 근거 없이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무슨 일을 당하는 게 문제야? 지금 영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 당하는 게 문제냐고. 가도 경수씨 오면 같이 가. 경수씨 오면 가라고. 영씨도 제발 우리 영신이 무사히 지켜주세요. 제발. 무슨 소식 좀 들었나? 영신인 강인하네니까 분명 무사할 거야.